네, 안녕하세요. 레플감TV입니다. 아, 올 것이 왔군요. 예. 사실 축구화 리뷰 하면서, 국내에서 축구화 리뷰를 하면서, 데스포르치 제품을 리뷰를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제품과 하나 더 추가로 저희가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준타스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타스 제품과 데스포르치 제품 이두 가지는 뭐 축구화 리뷰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제품인데, 오늘 제 앞에 저희가 데스포르치 제품은 이미 우리 훈님이 본인이 신고 있는 캄피나스 제품을 리뷰를 해서 올린 게 있어요, 저희 영상에. 물론 훈님이 했기 때문에 내용 굉장히 부실하죠. 뭐 훈님을 비하는 의도는 없지만 내용이 부실하긴 해요. 왜냐면 지금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 지금 훈님이 축구화를 구입하는 과정, 그러니까 구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에 맞는 사이즈를 적용하는 과정이 저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리뷰 내용이 전달되었을 때 오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오해 소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요 리뷰를 하기 전에 잠깐 돌려봤는데 역시 내용이 부실해요. 예, 네, 부실한 내용이어서 조금 보강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모델은,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델은 데스포르치 15주년 모델이에요. 여기 나와있듯이 15 애니버스리의 약자가 들어있고, 데스포르치 되어 있고, 제품 명칭이 이제 캄피나스, 예, TFSP. 그러니까 터프하죠. 터프화 제품이고,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정말 훌륭한 제품이고, 저희가 일본 거를 자꾸만 좋다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직 나이 어린 학생들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뭐, 한일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뭐, 이렇게 나쁘게 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와 관련된 문제여서 기본적으로 국사 교과서에서만 배운 정도의 수준으로 뭐, 본다 그러면 저희가 미즈노 축구화를 다룬다든지, 아시 축구화를 다룬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축구는 축구고, 축구와 정치, 뭐, 축구와 이런 거를 우리가 연결시키면 안 되겠죠. 뭐, 그러니까 인종차별도 하면 안 되고, 정치로 연결시키면 안 되고, 축구는 축구예요. 국가가 없어져도, 극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견제적 개념의 국가, 테리토리 스테이트, 네이션 스테이트 이런 것들의 개념이 정착이 된, 1900년도 초부터 해서, 그 전에 사실 킹덤이죠. 예를 들면 이 조선이다. 그러면 이 다이너스티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 왕조 이렇게 부르면 그게 킹덤이 되는 거고 지금 말하는 네이션 스테이트나 뭐, 테리토리 스테이트. 그러니까 어떤 영토가 정확한 국가 개념을 갖고 있을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이런 개념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일본 제품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도 계신데 저희는 뭐, 귀신 않아요. 왜냐면 우선 그렇게 정치적 논리를 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고 또 정치적 논리를 댄 내용들이 되게 부실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이 시국이 미주노냐 이 시국이 데스포르치냐 근데 데스포르치가 사실은 뭐 브라질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훈님 리뷰가 별로 부실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 분명히 다르긴 했는데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안 봐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3년 시조가에서 만들어졌고요. 이게 15주년이니까 2018년이나 19년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출시된 지 1, 2년 정도는 된것 같아요. 예, 횟수로는 이렇게 된것 같아요. 15주년으로 나온 걸 보니까 2003년에 시조가 2003년일 건데, 예, 제 기억이 맞다고 2005년은 아닌 것 같은데, 6년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그때 나왔던 제품이고, 저는 이 제품을 먼저 훈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훈님은 이미 캄피나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25주년 모델이 나왔을 때 가격이 24만 9천 원인가는 매우 높은 가격이에요. 매우 높은 가격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6개월 무이자로 삽니다. 주문할 때 카드로. 왜냐하면 그러면 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축구화를 살때 대출을 받았어요. 예, 대출을 받아서 축구화를 사는데 지금은 무이자 할부를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부담이 적게. 축구화를 많이 사요. 근데 사실 이거 주문을 어저께 해서 오늘 받았는데, 오늘 오전에. 요거 주문할 때 제가 아식스 메탈 에이스를 또 주문을 했어요. 또 궁금하죠? 그것도 24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쓰는데 한 번에 내기 힘드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제 집사람한테 혼나겠죠. 저도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게 돈이 조금 조금씩 빠져나가도록, 예. 그럼 이제 6개월 하면, 무이자 하면 부담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서 받았고, 근데 아식스 메탈 에이스는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그건 어차피 리뷰와 상관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카본 플레이트가 각 브랜드마다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궁금해서, 사실은 주문을 해서 제가 받았지만, 안 신을 수도 있고, 반품할 수도 있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초의 제품이 예약 출시를 해서 제품 출시됐을 때 주문을 했다가 저도 반품, 후님도 반품을 했어요. 후님은 경제적 부담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고 캄피나스의 그 요 아래 등급 TF3였나 그 모델이 굳이 이렇게까지 과한 사양으로 갈 필요 없다고 본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갔었었는데 저도 그 구입을 했다가 반품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반품의 사유가 잘 떠오르진 않아요. 다만 제가 여전히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발이라는 게. 저처럼 1년 중에 여러 가지 축구화를 많이 신어보고 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축구화를 신고 나면 이 축구화에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에 그 신발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게 나한테 약간 이상한 거리 약간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다.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 축구화는 사실 불편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다만 이 제품이 제가 기존에 신고 있는 아슬레타라든지 아니면 코파라든지 이런 다른 종류의 TF화라는 기본적인 성격이 다른 게 그 물론 이 그 데스포르치는 지금 사이트로 들어가면 한국은 모르겠어요. 한국 사이트는 안 들어가 봐서. 물론 이 제품은 한국에 주문한 거지만 일본 사이트로 들어가면 터프화와 풋살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풋살화라고 되어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뭐냐면 인도어용으로 해서 여기 생고무로 이런 그 스터드용으로 이렇게 올록볼록한 부분이 없어요. 예. 네. 근데 풋살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스터드가 잘 보이시죠? 아, 잘 보이는구나. 예, 네, 확실히 잘 보이네요. 돼 있고. 그런데 요 발이 발 모양의 요 중족구 헤드, 그러니까 요 메타타슬이라는 거죠. 메타타슬 헤드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제가 요 손가락으로 짚는 요쪽 부분, 여기서 요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이 다른 제품하고는 상당히 다른 착화감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거를 계속 신어야 되느냐 안 신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제가 다른 만족스럽게 신고 있는 아니면 신었던 그 기존의 TF들 뭐 미즈노 모렐리아 2라든지 아니면 파루카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 뭐죠 코파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과의 그 착화감상의 이질감이 있었기 때문에 훈님은 저한테 굉장히 좋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실제로 잘 신고 있거든요. 지금도 신고 있고 지금 뭐 축구를 잘 하긴 하진 않지만 근데 저는 확신이 안 섰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그때 반품을 과감하게 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제 기다렸던 게 아슬레타의 A005 모델이 새로 나왔었고 근데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그 아슬레타 TF는 거의 가죽이 3년 정도 지났는데 인조 가죽 부분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어퍼웨어가 완전히 이제 힘을 잃었고 그 다음에 초기 아슬레타 모델이 갖고 있는 단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후님이 캄피아스 T3 모델인가 거기서도 이 안쪽 내부에 이제 그 천으로 만들어 가공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그 내구성 부분 때문에 아슬레타도 여기 다 지금 벗겨졌거든요. 뒤쪽 부분이 워낙 많이 신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TF가 필요한데 제가 좋아하는 건 역시 풀 캥거루 가죽이 있으면 그 제품을 좋아하는데, 그 제품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뛰어난 내구성. 오늘도 제가 요, 그, 하기 전에, 요, 그, 뭐죠, 그, 커뮤니티에 이걸 올렸더니, 어느 분이시더라? 그, TF와의 캥거루 가죽이, 풀 캥거루가 필요하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과연 TF화에 그 정도의 과한 게 필요하냐? 근데 이 캥거루 가죽은 기능적인 어떤 특성을 갖는 게 아니고 제품의 품질의 제품의 내구성이라든지 착화감, 가죽의 부드러움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풀캥거루 가죽으로만 만들어주기만 하면 좋은 제품을 좋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왜냐면 풀캥거루 가죽 버전의 인조 가죽이 아주 부분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파로카스는 10년을 신었거든요. 10년을. 그러니까 그것만큼 효율이 좋은 게 없어요. 경제적인 것도 없고 좋은 TF 하나를 가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제품을 지금 주문을 한 겁니다. 근데 왜 또 주문을 했냐면 지금 국내 데스포트 사이트에 요 260 사이즈밖에 안 남아있어요. 260에. 근데 제가 260을 예전에 구입을 했다가 반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보죠. 저 같은 사람들이. 예. 샀다가 반품을 하고 와서 다시 또 주문을 하는 멍청한 짓을 했으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아마 데스포르치에 반품 배송료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반품 배송료 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겠죠. 이거는. 그 정도는 뭐 부담할 수 있다. 예. 6개월 무이자로 사긴 하지만. 아, 제품의 특징.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스포르치는 기본적으로 풋살과 TF인데 터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풋살화죠. 풋살화. 근데 데스포르치의 설계 철학 기준은 뭐냐? 일본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데요. 아슬렛하든 뭐든. 일본 축구화가 축구화에서 추구하는 거. 이게 풋살, 비록 풋살화이긴 하지만 풋살화인 경우에 추가되는 건 저중심밖에 없어요. 공이 약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 안경에서 축구화의 미드솔이나 이게 높으면 풋살화 공은 일반 공보다 약간 더 작으니까 그 공보다 약간 더 위쪽으로 발이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낮추어서 설계를 한다는 점. 그래서 약간 더 그 TF의 전체적인 신발의 무게중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신발의 창의 두께랄까? 지면에 닿는, 컨택되는 부분에서 약간 낮추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높으면, 굽이 높으면 사실은 인조구장에서 약간 불안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보면 리뷰 보면 댓글 보면 TF화는 굽이 너무 높은 건 싫다. 저중심이 좋다. 낮게. 표정이 낮은 제품이 이 제품이죠. 구파. 예, 비교해보시면 앞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운동하는 곳이 약간 그 천전지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 코파를 신으면 생각보다 낮다고. 그러니까 잔디한 숙발이 들어가니까 잘 안 신는 편이에요. 계속해서 아슬레타를 신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요 그 설계 기준 데스포르치가 하는 설계 철학 핵심 요소는 경량, TF하면서도 경량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편안함, 그 다음 맨발 감각, 요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거기에 높은 볼 컨트롤 능력, 이제 터치감이겠죠. 예, 볼 컨트롤은 직접적으로 터치감과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바닥도 얇게. 이제 바닥도 얇게 하는 이유는 역시 공과,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의 어퍼웨어든지 아니면 아웃솔, 미드솔이든지 두께를 갖는 것들이 공과에서는 우리가 공을 가지고, 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두께가 어떤 형태든지 어느 부분인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볼과의 터치감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축구화의 미드솔 두께가 이렇게 있지가 않고 두께가 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공에 발을 올려놔도 감각이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어퍼의 두께가 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다. 마치 뭐라 그럴까. 방 하나 같은 거. 그런 걸 한다 그러면 터치감이 없겠죠. 그래서 얇고 가볍게 만드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물론 이제, 일종의 이런 제품들은 니치 마켓이죠. 그러니까 아슬레타 재팬에서 만드는 그 아슬레타 축구화들도 되게 니치 마켓.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하지 않는 어떤 분야를 파고들어서 시장을 파고드는. 스볼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엄브로 재팬이 만드는 아슬레타 축구화 이런 것들도 비교적 전체 축구화 시장, 세계적 규모로 본다. 그럼 니치 마켓에 포함되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제품이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전체적인 유행, 현재 축구화 제작 방식의 어떤 트렌드나 그런 거는 충실히 쫓아가면서도 본인들이 추구하는 제품의 기본 철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러면서도 약간 빅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미즈노 제품이고, 모렐리아로 통칭되는 미즈노 축구화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고, 반대로 데스포르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데스포르치가 2003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풋살 왕국은 역시 브라질이죠. 아, 지금 브라질 축구의 이제 풋살왕이라 그러면 되게 팔카오가 상상하신 분이 많은데 2003년에서 10년 그 사이에는 단체 마르셀리뇨인가? 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팔카오 앞에 그러니까 풋살의 왕이라고 불리던 친구가 하나.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 가끔 이제 영상 같은 게 이제 최근에는 팔카오가 주로 많죠. 근데 팔카오는 최근까지 아스레타의 모델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고 뭐 스페인도 풋살을 되게 잘하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나온 풋살화도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편인데 그게 대표적인 조마 같은 브랜드고 한데 이 데스포르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제품이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국내 업체가 지금 이 데스포르치를 적극 수입을 해서 굉장히 그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인조 구장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구장이 이런 신발에 대한 수요들, 풋살이나 TF화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봤고 또 좋았던 거는 데스포르치가 비교적 그 연중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퀄리티로 본다 그러면 사실 쌍루이스냐 이런 쪽에서 굉장히 고급화된 제품은 아니지만 다양한 제품들이 다양한 컬러로 계속 지속적으로 출시된다고 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에 주는 사인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예.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 가격도 데스포르치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4만 9천, 25만 9천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일본에서도 비싸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이 15주년 모델이 나왔을 때 출시 가격이 2만 엔이 넘었으니까 그 2만 엔이 넘는다는 것은 모렐리아 2 가격보다도 약간 더 비싸거나 같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제품으로 제품을 출시한 것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화된 모델이죠. 데스포르치치고는 제품의 디테일을 본다고 하면요. 사실은 뭐 풀 캥거루 가죽 그 다음에 두툼한 텅 제가 보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두툼한 텅 다른 제품 캄피아스도 지금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텅의 두께가 상당히 두툼하고 안쪽에 처리되어 있는 패딩도 보시기에도 두툼해 보이시나요? 예, 네. 굉장히 두툼해요. 이게 두툼하다는 거는 발등 쪽에 충격을 굉장히 여러 형태, 그러니까 풋살화로 공을 세게 찰 때 여기가 얼마나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풋살화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고무 스터드나 이제 이런 그 연질의 스터들이 사용되는 제품들이어서 사실은 여기 발등이 밟힌다든지 하더라도 큰 데미지가 생기지는 않죠. 예,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제품은 메쉬를 이 통에 지금 보이죠? 이 메쉬천이 사용된 게 메쉬천을 사용을 하고 있고 대개 패딩은 안쪽 패딩 두툼하게 한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발의 착화감이 굉장히 부드럽게 발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스티칭 보강되어 있는 이런 거는 이제 저희 대부분 다 아시죠? 예, 데스포르치는 직접 안 신으신 분들이라도 이 축구의 구조는 어느 정도 다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이런 힐 카운트라든지 이런 거는 전통적인 축구화 방식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스포르치 로고가 이제 그냥 PU로 뭐 예전 축구화들 만드는 방식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까만색이고 그 다음에 TF화로서의 그 아웃솔 플레이트 여기에 있는 스터드 구성 스터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비어있는 게 약간은 문제긴 해요. 예, 이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저같이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스터드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느낌의 감각과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발끝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해 발바닥에 이 앞쪽 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풋살 기술의 특성들을 감안을 하면 볼을 이제 끌어당기거나 발바닥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 풋살 기술에서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좋은데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거는 어쩌면 좀 마이너스 그립성에서 약간의 손실 다 있는 것보다 조금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육안으로 봐도 풀 캥거루 가죽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도 이 역시 고급 제품은 이제 후님이 과거에 캄피아스 TF3에서는 여기가 천으로 되어 있어서
예, 양말 신으면 여기가 이제 쉽게, 예, 까져서, 그, 터지죠.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가 잘 보강이 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 안쪽에 지금, 이렇게 만져봐도, 손으로, 굉장히 패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발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축구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축구화는 그 루즈이 솜브라 제품 정도가 돼요. 루즈이 솜브라. 근데 루즈이 솜브라도 지금 대신에 이제 루즈이 솜브라는 이 TF화, 풋살화이면서 신발의 구조가 이렇게 두툼하고 발볼 쪽이 넓게 되어 있지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약간 더 좁게 만들어져 있어요, 발볼이. 근데 발볼이 좁다 그래서 이 착화감에서 발을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발을 전체적으로 감쌀 때 불필요한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고 이런 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옆에서 보시거나 이렇게 보면 여기가 되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루즈이 솜브라는 여기가 얍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좁게. 그러니까, 아, 이거로 비교하기 조금 부적합하나? 모렐리아로 비교를 해볼까? 모렐리아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전체의 형태, 이 형태가 비교적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약간 그 얍삽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요? 이것보다는 여기는 근데 그러나 이게 그 데스포르치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죠. 여기 중조골 메타 그 타슬 헤드 부분은 여기서 딱 걸리도록 만들고 앞쪽에 토박스 쪽에는 여러 사람 여러 발의 형태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비교적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높이의 공간은 높진 않지만 낮은 앞코의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옆쪽으로 사이드 쪽으로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돼서 발이 위로는 안 많이 안 움직이고 옆쪽으로는 약간 여유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편안한 착화감이고 위로 안 움직인다는 것은 발을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잘 감싼다는 의미겠죠. 그런 이제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풀 캥거루 가죽이 주는 가장 좋은 특징들, 부드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 다음 내구성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축구화 소재로는 어떤 것도 캥거루 가죽을 따라가기 힘드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내구성도 뛰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축구화가 이제 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또 이제 오래전 기억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 미드솔 부분인데요. 요게 요렇게 보면 이제 요 창의 두께도 얇지는 않아요. 인솔 자체가. 근데 거기에 보강으로 지금 힐 쪽에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요렇게 하나 더 그 다음에 발 앞쪽으로도 요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보강을 해서 이제 힘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 힘이 많이 나는 부분을 부드럽게 쿠셔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캄피나스 15주년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결국 이 미드솔 전체가 아예 그냥 포론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 주황색 부분이 지금 전체가 다 포른인데요. 이 미드솔이 플레인즈 그러니까 전체 길이로 여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포른이 이만큼 바닥에 깔려 있고 이렇게 누르면 쑥쑥 들어가거든요. 그 메모리 폼처럼. 거기에다가 약간 두툼한 정도의 또 인솔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부드럽겠습니까, 착화감이. 예. 그니까, 신어본 모든 신발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착화감이에요. 그니까, 단순 쿠셔닝이라고 보면 X18에 부스트가 들어가 있던 제품이 쿠셔닝 자체가, 그니까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쿠셔닝이라서 축구화로 아예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축구화로 쓸 수 있는 형태에서 신발 자체가 주는 유연성. 그니까 여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유연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뛰어난 뿐만 아니라 뭐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 이 미드솔의 두께의 높이를 조금 더 약간 더 높은 걸 좋아하고 지나친 쿠셔닝을 좋아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 보면 100% 마음에 들진 않죠. 왜냐면 그래서 제가 아슬레타 같은 것들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러나 아슬레타를 제외하고 결국 TF화를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좀 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TF 하나를 좋은 걸. 근데 풀 캥거루 가죽에 만약에 제가 단단한 하드 타입에 예를 들면 TF화에서 풋살 같은 경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 모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품 중에는 이게 유일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걸로도.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살 수 없거나 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제품이 예를 들면 그 퀄리티를 우리가 그 쉽게 확인할 수 없거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루즈의 솜브라보다도 실전에서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이 축구화는 TFR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본에서 이 제품을 소개할 때 맨땅, 인조구장, 뭐 천연구장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전형적인 TFR로서의 그 축구화로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아, 풋살화로서의 구조를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공을 컨트롤 하고 그 다음에 칩킥이라든지 롱킥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 물론 이제 가장 그거는 이제 여기 고무 부분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이 롱킥을 하기 위해서 발을 공 밑으로 집어넣었을 때 천연 잔디처럼 잔디가 약간 길이가 있으면 그 잔디 위쪽에 공이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간섭 현상이 줄어들 수 있는데 공이 그 그라운드 바닥에 바짝 붙어 있다. 이 상태라고 공이 붙어 있다고 하면 공을 딱 때리는 공을 딱 들어갈 때 발의 고무가 먼저 공에 닿거나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하나 우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TFR의 한계는 이제 이렇게 부드러움을 유지해서 굉장히 발을 편하게 작동을 시켜주는 대신에 힘의 손실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실 풋살화를 신는 거랑 그 다음에 단단하게 플레이트가 되어 있는 FG 모델을 신는 거랑은 킥력에 있어서 개인들이 느끼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나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제품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잘 구부러지고 극도 유연성을 갖고 있는 이런 제품들은 정말 TFR로서는 최상인데 물론 이제 TF 경기가 그냥 뭐 90분처럼 오래 뛰는 것도 아니고 쉬엄쉬엄 하면서 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발의 피로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이게 약간 더 높아서 쿠셔닝이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게 그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 실전에서는 우리가 특히 이제 아마추어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이 제품이 사실 지금 260만 남아 있는 걸 보면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이미 실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높은 만족감, 다른 축구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만족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캥거루 가죽의 내구성을 감안을 하면 오랫동안 신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실제로 지금 구입 당장 비용은 좀 비싸겠지만 결국 뭐 저처럼 이제 뭐 시간을 이렇게 길게 신을 수 있다고 하면 뭐 5년 10년 신는다고 하면 1년에 그 5년을 예를 들면 감가상각을 뭐 고려하지 않고 균등해서 본다 그러면 뭐 1년에 한 5만 원 정도만 투입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TFR 중에 최고 등급의 TFR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오늘도 지난번에도 이게 이제 그게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처음 출시됐을 때도 여기는 잘 맞았고 신으면 발 전체가 잘 맞는다는 느낌이에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데 이제 끈을 묶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제한테 여기 있는 부분이.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쪽에 신발 내부 공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의미고 그래서 여기 끈을 당겼을 때 이제 좁으면 여기가 좁아지니까 이 좁아진다는 거는 결국 제 경우에 비춰보면 이제 뭔가 길이가 약간 길고 제 발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다는 느낌인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신으면 분명히 편하게 맞는데요. 이 앞쪽을 이렇게 누르면 발가락 전체가 다 남습니다. 약 공간상으로는 5mm 이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원래 제가 신어야 되는 사이즈보다는 어쩌면 이게 더 5mm 더 큰 사이즈다. 이제 이런 똑같은 문제가 제가 겪었던 게 아슬레타 A006이었죠. 올해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 어쨌거나 이 제품을 60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은 이제 양말을 조금 이제 바꿔 제가 오늘 신고 있는 양말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그 저기 발만 이렇게 뒤쏘어지는 굉장히 얇은 양말이기 때문에 축구 양말을 조금 더 신어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신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주권 축구 양말을 신었었어도 길이 극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반품해야 되지 않을까. 아쉽지만 그러나 저희 가끔 보면 이제 무릎이 안 좋다
그래서 조금 더 쿠셔닝이 좋은 신발을 찾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 가격이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면 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고 현재 지금 남아있는 건 260밖에 안 남아있는 걸로 보이니까 데스포르치에.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글쎄 이 제품이 일본에 아직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렸지, 폴은 전체가 그 미드솔 전체에 다 깔려있는 축구화는 사실은 없죠. 예, 보시면 이런 축구화가 없죠. 예, 이런 축구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까지 끼워놓고 이렇게 만져보면요, 여기가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설계도 되게 특이하게 여기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아치라든지 아니면 발의 중심되는 요 부분을 이 신발 자체가 밀착시킬 수 있도록 이 인솔 설계도 지금 기가 막히게 해놓은 상태.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비춰보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거. 그러니까 높은 그 밀착감을 만들어주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데스포르치가 어느 정도의 물건을 파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도 포론 같거든요. 반응이 똑같이 누르면 이제 천천히 올라와요. 여기도 지금 그렇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눌렀다가 이렇게 하면 지금 천천히 올라오는 같은 소재가 지금 사용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편한 축구화. 대신에 쿠셔닝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좌축구화 전체가 지금 높이가 그 고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고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쿠셔닝의 일종의 도움은 분명히 받으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릎이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이런 축구화 신는다 그래서 무릎 자체가 개선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 치료를 하시되 조금 더 편한 축구화로서 조금 편하게 신어보고 싶다. 쿠셔닝 있는 식으로. 그래서 직접적인 충격을 조금 덜어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한테는 아마도 뭐 지구상에서 찾을 수 있는 제품 중에 베스트 솔루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제가 한 게 그 우리 후님이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덜 부실하겠죠. 네, 그렇고요. 일본 브랜드지만 제가 늘 당부드리지만 축구에는 국경이 없어요. 축구에는 국경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이 뭐 요리스가 무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요리스가 손흥민이 아시아인이고 동양인이어서 인종차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손흥민이 같은 에버튼 경기에서 그 뭐였죠? 고메즈 파울에서 6개월 동안 병원에 보낸 것도 손흥민이 황인종이 유색인종에 대한, 그러니까 라틴계죠, 일단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브랜드가 어느 회사다 이런 다 배제하시고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좋은 제품을 찾도록 하시는 것들. 사실 루지 솜브라도 예전에 일본에서 주문을 했다가 반품을 시켰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는 것 때문에 이게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약간 그 천연잔디에 가까운 식의 인조구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게 마찰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립성이 저하가 있을 거라고 봐서 예상해서 과감하게 돌려보냈어요. 제일 최고가 모델 루지 솜브라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판단이, 그러니까 축구화 자체를 갖고 있는 건 되게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바닥도 생고무였어요. 이런 측이 생고무였는데, 이 생고무처럼 보이는 이게, 지금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예전에 제가 키카에서 나오는, 코치아처럼 되어 있는 그 생고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인조구장에서 약간 미끄러운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지 솜브라는 포기를 했고, 그 루지 솜브라 모델이 지금 준타스에서 나오는 모델이 사실은 그 모델, 그러니까 준타스에서 그 전에 나왔던 모델은 이 데스포르치 모델이 카피가 됐고, 카피라고 하면 뭐, 근데 어쨌든 카피하면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예, 벤치마킹이 돼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준타스에서 작년에 나왔던 제품이 제가 봤을 때는 루지 솜브라의 제품을 벤치마킹한 제품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아요. 여러 형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어쨌건 좋은 풋사라 중에서 고급화된 풋사라, 그리고 발이 편한 풋사라.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그 포론이 들어가 있는 쿠셔닝이 X 모델처럼 축구에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서 적정한 수준에 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터프화로, 정말 터프화로 되어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천연잔디라고 보기 힘들고 딱딱한 구장이라고 하면 이 정도면 베스트 솔루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예, 디아스포로 75주년 어떤 캄페나스 모델이고요. 혹시라도 제가 이제 제품을 실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게 되면 이 제품도 꼭 그 실차기 리뷰를 나중에 별도로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추가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운동량 폐쇄가 된 이후로 운동을 못하고 축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장담이 없고 만약 반품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실차기 리뷰는까지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